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남자 울프컷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뭐 일명 맥가이버 머리라고도 하고 울프컷이라고도 하고 뭐 모델 머리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하고 있는 커트인데요. 뒷머리가 많이 빠지는 스타일을 한번 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오늘 저는 남자 머리 가발을 한번 잘라보고요. 오늘 형태 한번 제가 예쁘게 한번 디자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어 투 이어 라인 갈라주시고요. 남자 머리, 미디움 남자 머리 기장 자르실 때 정말 고민 많잖아요. 형태에 그라성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레이어드로 그냥 올려야 되는지, 볼륨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 되게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좀 플랫한 느낌으로 좀 커트를 칠 거기 때문에, 굳이 많은 느낌의 웨이트 라인을 형성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로 커트를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라인에 레이어를 주면서 커트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목선을 좀 감는 느낌으로 자를 거기 때문에 길이는 거의 안 자르고 형태를 잘라볼게요. 버티컬로 레이어드한 느낌으로 쭉 연결하면서 커트하겠습니다. 첫 라인을 잘랐고요. 두 번째 라인 몸이 따라가면서 형태 잡아줄게요. 세 번째 라인도 동일하게 몸이 약간씩 이동하면서 커트하겠습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동한 느낌으로 너무 또 이렇게 많이 가지는 마시고요. 살짝만 체킹 크로스테는 느낌으로 체크해주세요. 레이어가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반대쪽 라인도 동일하게 커트해주세요. 저는 레이어드한 느낌에서 약간의 라운드성을 줄 거기 때문에 그대로 엘리베이션 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뒷머리 약간 떨어지는 선이 거의 플랫하게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오버라인에서만 오버라인 끝쪽 이 정도에서 웨이트라인 좀 줄 거고요. 다른 데는 좀 플랫한 느낌으로 커트 진행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레이어드 몸 조금씩 따라가면서 커트하겠습니다. 약간의 디렉션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커트 이어나가주세요. 체킹 해주시고요. 제일 탑 부분도 동일하게 레이어드해서 연결해 주세요. 쭉
이런 식으로 자르시다 보면 굳이 웨이트 라인이 아주 많이 생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하시고 연결되는 느낌이 보이시고 무게감만 위에만 약간만 생기는 느낌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형태에서 사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옆머리선 넘어왔는데요. 이 옆머리는 제가 좀 싱글링으로 좀 짧은 듯하게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어 라인만 잡으시고 싱글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옆머리를 싱글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윗라인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커트 느낌의 레이어를 뒷머리 잘라놓은 가이드로 연결을 하면서 모두 다 한 지점으로 디렉션해서 커트하겠습니다. 한 지점으로 레이어. 머리를 말린 다음에 디테일하게 커트를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약간 투블럭 느낌으로 해서 뒷머리 라인은 이렇게 길은 듯하게 레이어를 제가 내봤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태감이 조금 남자 머리라고 해도 질감이 예쁘게 빠져야 형태감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뒷머리 라인 한올한올 잡고 질감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쪽 느낌만 올려주세요. 사이드 너무 긴 것만 살짝 넘어갈 수 있도록만 커팅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남자 머리 약간 울프 컷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옆머리 느낌 싱글링 치고 뒷머리 라인에 레이어드 주고 약간 90도 느낌 밑라인부터 밑에 레이프부터 90도 느낌 올려서 레이어한 느낌으로 탑 부분은 모두 다 디렉션에서 커트하고 사이드 부위만 싱글링으로 형태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